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화면이 어떻게 됐나? 자, 지금 오늘은 그 코스피가 아침에 강한 반등이 좀 오더니 매도가 돌았으면서 지금 아마 외인들은 매수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기관하고 개인이 매도하면서 시장이 아침에 올라갔던 시장은 떨어져서 요 정도로 끝났는데요. 어쨌든 이 박스권에 넘어가는 이 자리를 만들어야 그죠? 2500포인트가 여기가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2500포인트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죠? 넘어가야 뭔가가 좋은 일이 벌어지고 전고점을 넘어가야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이 전고점을 아직 못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수는 떨어지고 대체적으로 지금 오늘은 종목들이 2차 전지는 좀 조정을 받았고요. 전체적으로 2차 전지는 조정을 받았고 대신 이제 2차 전지 등 조정받고 대신 이제 리튬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세와 그죠? 공매도와의 싸움입니다. 엄청나게 싸움질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와 공매도가 엄청나게 싸움입니다. 매수세하고 공매도 세력하고의 싸움이다. 리튬 관련주는 오늘 대표적으로 보면 강한 상승을 가서 이제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리튬 플러스가 인수한 하이드로 리튬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2번 리튬이 역시 어반 리튬이 역시 강한 상승을 26% 올라가는 이런 기염을 토한 것 외에는 전체적인 시장은 좀 조정받았다. 전체적인 시장이 올라간 게 별로 없을 정도로 많이 좀 조정을 받는데 특히 이제 폐배터리도 종목을 조정받았고요. 또 AI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은 역시 2차 전지의 양극재 종목들이 굉장히 그 공매도 세력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에코프로비엠 보면 어제 19% 올랐고 오늘 5.3% 떨어졌는데요. 올라간 기업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공매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가 에코프로비엠이 어제 19% 올라가는 동안 공매도가 얼마 쳤냐면요. 기염을 토한 기업도 14%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 떨어질 때 965억, 그 다음에 14% 떨어지 올라갈 때 784억, 어제 19% 올라가는데 1941억, 오늘도 역시 594억으로 공매도를 때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매도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신용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봐야 될 거죠. 신용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신용 규모가 공매도에서 대차 일별이 얼마나 남았나, 대차 일별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차 일별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함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대차 잔고가 지금 1200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1200까지 줄었다가 늘어가는 상황. 참 이게 공매도가 상환이 이렇게 늘어나고는 있지만 대차가 잔고는 아직 1200만 주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차 잔고가. 그러면서 공매도는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공매도 세력과에서 오늘도 지금 보면 대차가 29만 6천 주가 늘었는데 상환은 70만 주 이러면서 아직은 1200만 주가 그대로 있다. 또 LNF도 한번 보겠습니다. LNF는 공매도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500 몇만 주였다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오히려 390만 주로 줄었기 때문에 상환이 많이 늘어나고 대차가 줄어들면서 많이 줄어서 오히려 LNF가 공매도 세력으로부터는 오히려 유리한 국면에 가 있어서 이게 오늘은 떨어졌지만 이틀 동안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고요. 포스코 오래간만에 신고가, 역사적 고점을 넘었죠. 역시 포스코 케미칼도 공매도 잔고가 지금 500만 주까지 넘었다가 좀 줄어드는 현상이죠. 줄어드는 현상이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해서 차트를 보면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했습니다. 무려 10, 뭐죠?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오늘 공매도로다가 예, 지수 올라간 것을 많이 줄였습니다. 보시면 얼마에 594억을 아니죠. 이거 아니고 포스코케미칼이 예. 역대 최대로 지금 역대 최대는 아니죠. 258억을 때리면서 공매도로 인해서 상승을 갖다가 제한적으로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3인방을 공매도로 인해서 그죠? 공매도와 매수세 간의 싸움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포스코 케미칼은 기관들의 외국인들의 엄청난 매수로 50만 주를 매수하면서 공모대 세력을 잠재운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50만 주죠. 50만 주를 사면서 공매도 세력을 잠재우고 지수를 상승을 강하게 해줬다. 이젠 그럼 이제 갈 거는 뭐 남았어요? LNF 가능성이 높죠. LNF는 공매도 신용도 줄어들고 있고 저 이틀 동안 공매도로 조정을 받았으니까 강한 또 상승을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종목들은 어떻게 하는다 볼까요? 시간의 종목들이 예. 특별히 뭐 보는 건 없죠. 예. 시간의 종목은 뭐 특별히 뭐 볼 건 없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신용이 줄어들고 있는 종목이 지금 LNF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움은 아직도 신용이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어서 좀 아쉬운 면이 있다. 만약에 그게 그것까지 줄어든다면 상승은 더 강한 상승으로 갈 건데 오늘 5% 조정했으니까 좀 아쉬움은 남죠. 자, 양극재는 계속해서 가고 있다. 뭐 지장이 끝났다고 뭐 2차전지 다 팔라고 그랬던 사람들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죠. 이것은 뭐 삼천전이 가서 끝났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뭐 가치가 끝났다고 그러고 2차전지는 다 끝났다고 그랬는데 지금 2차전지가 뭐 양극재가 아주 날라갔죠. 날라갔어. 역사적 고점 넘어가고 그죠. 에코프로비언도 역사적 고점 넘어가고 그랬는데 지금 2차전지 팔라고 그랬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전부 다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죠. 자른 사람들은. 자, 이런 것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가야 될 종목, 자야 될 종목을 자름으로써 큰 수익을 다 놓쳤다는 거죠. 역사적 고점 넘어가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친 것은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시장은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은 좀 못 올라가고요. 그나마 이제 리튬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을 했고 또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건 뭐 알다시피 뭐 스마트폰이 지금 그 갤럭시 23 종목이 나가면서 예. 신고가를 가는 수혜주들이 신고가를 가는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죠. 지금 뭐 우린 뭐 사 갖고 들고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샀나요? 지금 수익이 커졌는데요. 조정받고 또 나가고 조정받고 또 나가고 이런 것들이 근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지수 상승이 그동안에 가지 않았던 그 제약바이오 쪽으로 순환매가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스마트폰 수혜주들이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나.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주도주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 주도주를 어떻게 우리가 매수해서 가느냐가 여러분들한테 수자 수익에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그것을 참고하고 찾아가는 종목을 끊임없이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 입장에서 보면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뭐 종목 검색식으로 하든 어쨌든 가장 2,400개 종목이니까 뭐 영업이익이 커지는 종목, 그 다음에 매출액이 증가하는 종목 그런 것들을 검색식에다 넣어갖고 여러분이 찾아서 그 나름대로의 종목을 찾아내는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좋은 기업을 찾아내는 좋은 방법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뉴스를 해석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스가 나왔을 때 그 어떤 수혜주가 나올지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종목을 갖다 선택한다면 그것이 좋은 수익으로 가져가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는 안 하고 그냥 그죠? 오로지 종목에 대한 공부를 끊임없이 하는 것은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좋고 또 업황이 가기 위해서는 종목에 뉴스를 보면 아, 이 종목의 어떤 그 업황이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 펀더멘털이 좋아서 수익은 커질 거다. 그 다음에 매출액과 영업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내면 그것이 종목이 수익이 커지면서 멀리 갈수 있는데 이런 걸 찾아보질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문제되고 급등 나가는 거 쫓아댕기다 보니까 손실이 커질 수 있고 손절하다가 그죠? 그죠? 손실을 많이 봐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아마 1년간 경제신문을 본다? 저는 뭐 경제신문을 보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뉴스를 그냥 네이버에서 여러분이 검색해서 끊임없이 들여다본다는 게 중요하지. 뭐 지금 뭐 옛날 70년대처럼 80년대 90년대처럼 신문을 보고 뭐 투자를 한다 이렇게는 저는 뭐 권하고 싶지 않아요. 뭐 신문에 나온 얘기는 다 이미 포털 사이트에 다 나오니까 그것이 카카오가 됐든 그다음에 네이버가 됐든 포털 사이트를 보면서 여러분이 찾아내는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뉴스를 검색해서 그걸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종목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고 리포트가 뭐가 나와서 어떤 종목이 나갈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살펴보다 보면 여러분이 저절로 고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개인 투자자들은 재무 분석을 할줄 아는 방법을 배우시고요. 그죠? 두 번째는 재무 분석을 배웠으면 그다음에 차트 기법을 배워서 그런 뉴스와 같이 이렇게 겸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공부를 하다 보면 진짜 고수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전문가가 추천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거의 실패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끊임없이 공부하라. 그러면 수익은 저절로 따라온다. 이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내일은 제가 그 무료 방 유튜브 방송을 안 하고요. 목요일 날 제가 무료 방송을 하니까 그때 같이 하면서 내일 무료 방송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가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가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지금 알려드린 대로 끊임없는 뉴스 검색을 통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찾아보고 재무 분석하고 그 다음에 차트 분석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갈때 굉장히 좋은 뉴스 좋은 그 뭐죠? 투자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남의 귀를 듣거나 그 다음에 전문가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투자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나서 좋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안 가시면 큰 수익 내기 어렵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오늘 그래서 종목들이 나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죠?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기본을 지키는 거. 정석으로 가는 길은 멀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러분들이 그냥 아 기본, 기초를 갖추고 있으면 재무 분석과 그 다음에 그 차트 분석을 동시에 배우고 나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는 여기에 플러스 뉴스까지 검색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저절로 고수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식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행복한 투자로 갈수 있다. 이것이 정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역시 행복한 투자로 수익이 점점 커질 거로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부디 꼭 필요한 것이 인내심이죠. 이게 인내심이 있을 때 수익은 커지는 거니까 잊지 마시고 그렇게 오늘 짧게나마 시장 상승이 시장의 흐름을 잠깐 얘기해드렸으니까 참고 삼아서 여러분의 투자에 행복 투자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